한적한 주택가 좌중을 압도하는 등장. 어, 뭐야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닭인 줄 알았어. 닭인 줄 알았어. 특별하게. 빨간 외투로 시선 사로잡으며 고양이 못지않게 가뿐한 발걸음으로 녀석을 향한 곳은. 어, 근데 옷이 진짜 네. 눈에 확 띄네요. 잘 어울린다. 어. 아마도 제 집 옥상인 듯 싶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 담을 넘었어요. 익숙한 것 같아요. 같은 시각. 하루? 하루야. 누군가를 찾는 듯한 한 여인. 하루야. 하루. 어? 쟤 저기서 뭐해? 설마 이 녀석 찾으신 건가요? 거기서 뭐해? 가출은 내 운명. 높이 뛰고 멀리 뛰고 체력에 지구력까지 갖춘 월남견 하루입니다. 보통 저희 집에는 똥을 안 싸주고 옆집으로 넘어가서 막 그러다고. 말 떨어지기 무섭게 똥. 낌새가 이상한 녀석. 그려. 똥. 똥. 남의 집인 거죠 지금. 그려. 그런 건가요? 월남에서. 똥 좀 싸.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밤 넘어 다니면서 남의 집에다 똥 싼다고. 똥이에요? 지는 거 보니까 하루 똥이네. 언제 쌌니? 배아빈 배. 하루의 만행을 알게 된 후 엄마의 일과가 돼버린 남의 집 옥상 청소. 많이 했었네. 터지는 엄마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는 묘하게 시원한 표정이네요.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아주 자유롭게. 옥상도 갔다가 옆집도 갔다가. 집들이 가깝게 붙어있는 이곳에서 하루가 특히 즐겨 찾는 곳은 옆집과 뒷집. 뒷집 옥상을 건너는 데 필요한 것이 담력이었다면 또 다른 주무대. 옆집으로 향할 때는 하루의 또 다른 장기가 나온다는데요. 자, 준비하시고 점프! 제 키에 3배되는 높이를 훌쩍 넘어 안전착지. 그렇게 나들이를 즐기다가도 하루야! 엄마 목소리만 들리면 칼같이 집으로 돌아가 시침 뚝 떼는 주도면밀함까지.